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무리를 따르기보다 무리의 바깥으로 나오는 용기와 지혜가 큰 보상에 다가서게 합니다. 박석중. 내년도에 다 이연 수요가 붙고 부양책이 붙고 경기가 다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대비 올해 대비. 그렇죠. 그건 뭐 올해도 복원인데 예. 그걸 컨센서스로 보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건데 내년을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에 주가가 좋을까 말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올라요 빠져요.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오늘 한 가지 정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올해와 같이 모두가 좋은 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장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내년은 선별된 자산들 그리고 구간에 대한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내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5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신과 함께 오늘은 진행자 직무 배제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는 사실 우리가 왜 앉아 있나 싶은 자괴감이 들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스스로 참 이분이 나오실 때마다 하지만 우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지워질수록 환호받는 그 시간 박석중 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PD님 저 박 위원님하고 같이 잡지 말아주세요 카메라. 무슨 소리야? 아 정말 카메라 같이 잡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네. 나는 마음을 탁 내려놨잖아. 내려놓으셨잖아요. 어? 저 아저씨하고 나는 다른 계통의 사람이다. 지금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지. 뭘 그렇게 미련을 가져. 김프로님은 3%의 섭외 담당이지만 저는 외모 담당 아닙니까? 야, 저희 계속 저렇게 우기니까 좀 믿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아 진짜라고. 아니 댓글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농담하니까 진짜예요. 이런 사람 몇 명 있더라고. 예, 하여튼 뭐 우리와는 인종이 다른 분입니다. 아, 나도 사실 30, 40대 30대 말 40대 초반에는 아유, 괜찮았어. 그때 난리셨잖아요. 아, 예, 여의도에서 머리 감고 싹 머리하면 머리도 많았고 이런 이야기조차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빨리 보여드려. 빨리 박석중 위원님 보여달라고. 자, 우리 박석중 위원님과는 또 중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글로벌 대한... 관점에서 네. 보고 또 우리 주식시장 얘기도 좀 오늘은 네. 네, 좀 많이 좀 여쭤보죠. 자, 일단 내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짓 남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 큰 그림부터 한번 좀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네. 네. 자, 우리 위원님이 보실 때 내년 시작, 내년은 과연 어떤 장이 될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내년도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긍정 일색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항상 준비해오니까 차트로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말 낙관 편향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뭐 강세장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낙관을 견제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차트는 뭐냐면 소위 정말 큰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세장이 나왔을 때 지금 그거랑 비교해서 얼만큼이 올랐나라는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COVID-19라고 적은 게 코로나 바닥 이후에 올라왔던 그림일 예.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 뭐 테크 뭐 금융위기 이후 전후황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이런 큰 강세장으로 본다면 네. 사실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러한 강세장이 나왔던 배경들을 짚어보면 좀 특이하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강세장이 왜 나타나지? 라고 이야기하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경제가 좋아서 돈을 많이 풀어서 이런 이야기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강세장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의 공통적인 건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유동성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면 저는 COVID-19을 시작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테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을 저는 2016년도부터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테크 사이클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그렸던 테크 빅사이클이죠. 57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여기를 저점으로 온다면 지금 두 배 정도가 올라온 그림이죠. 아직도 여력은 남아있어요. 그럼 네가 이야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뭔데? 라고 보면, 제가 GDP를 한번 쪼개봤어요. 이게 1차, 2차, 3차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 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변화되고 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가 네. 1차 산업에서는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죠. 셰일과 전혀 다른 개념이죠. 소위 이야기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와 같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사실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따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농업을 아주 엣지 있는 방어주로 보고 농업? 네. 에그리컬처?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1차 산업 전반에서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그림이고 네. 테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난 COVID-19 이 팬데믹 구간에서는 개인이 지출을 해서 확대됐던 서비스와 관련된 일들이 많았어요. 뭐 온라인이라든지 뭐 핀테크도 여기에 포함될 거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4차 산업이 그리는 핵심을 그려보면 제조 생태계의 변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 2, 3차 산업에 이런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된 사례는 거의 드물죠. 역사적인 일이라고 볼만 하겠죠. 그래서 큰 강세장의 그림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혁신을 이어갈 만해요. 그리고 내년을 뭐 저는 깜이 안 돼서 오히려 긴 그림을 보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내년도를 그럼 순환적인 그림이라고 본다면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항상 두 가지예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곱이 주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도는 이익이 복원이죠. 올해 섹터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제 나름 본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내년도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 우리 섹터는 내년에 중립 정도 이하의 의견일 거야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내년도 다 이익을 증익으로 봐요. 네. 딱 한 가지 세부 산업이 네.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증권업. 네. 네, 지금 컨센서스는 그래요. 내년도에 다 이연 수요가 붙고 부양책이 붙고 경기가 다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대비 올해 대비 그렇죠. 그건 뭐 올해도 당연한. 복원인데 예, 예. 그걸 컨센서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화 정책은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자산 매입이 이어지고 현재 금리 기준금리가 이어질 거라는 게 사실 100% 정도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익과 밸류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실질적으로 6페이지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그거예요. 통화 확장과 기업 회복, 이익 회복의 온기가 동반될 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S&P500의 이익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적어놓은 거죠. 네. 그럼 이때 장이 빠진 적이 있냐? 구조적으로 밀린 적이 사실 거의 전무예요. 네. 그러면 내년도 시장을 좋게 볼만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그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단편적인 생각들이 이제 저를 짓누르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제 짧은 업력이지만 제가 이번에 다이어리를 쓸 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얘기하는구나. 네, 이거 맞아요. 거기서 저한테도 한 대목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무거운 마음에 영광스러운 마음에 한번 적어봤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신 네. 읽어드려도 되죠?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대중심리가 한 곳으로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낙관이든 비관이든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를 따르기보다 무리의 바깥으로 나오는 용기와 지혜가 큰 보상에 다가서게 합니다. 박석중. 9월에 이렇게 격려사를. 네. 제가 왜 해요? 그런 이야기를 네. 하냐면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들 하세요. 다 똑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건데 내년을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에 주가가 좋을까 말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올라요? 빠져요?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오늘 한 가지 정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올해와 같이 모두가 좋은 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장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내년은 선별된 자산들 그리고 구간에 대한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몇 월에 사서 몇 월에 팔라라는 호사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이 계속 시장을 맞춰올 수 있냐는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려가 뭐냐면 이건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변화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주가의 트렌드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원래 주가는 선행지표지만 훨씬 더 강한 확증을 가지고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선행적인 수급은 시장의 펀더멘탈의 변화보다 훨씬 더 오버프라이싱 돼서 네. 과열의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낙관 편향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빠르면 연말 연초에 다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큰 그림을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장을 흔들만한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땐 이익 추정치라든지 시장의 마음은요. 주가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주가가 움직이면 애널리스트의 이익 추정치와 목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이렇게 높아진 기대감을 과연 계속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둬서 기존의 이야기들은 제가 생략을 할 거예요. 이 두 네. 가지 포인트에 주목을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네. 조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조정받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뭘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는 거죠. 근데 우측 차트가 미국의 50년의 주가 차트거든요. 그래서 15% 정도로 이제 베어마켓 조정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한 가지 요인으로 주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제가 많이 빠졌을 때를 음영으로 표시하고 왼쪽이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들인데 주가가 빠진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인지하는 경기의 충격과 경기 침체가 와서 그렇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주가가 추세적으로 변곡점을 보인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통화 긴축, 금리 상승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용의 경색. 이건 주식시장에 피해가지 못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죠. 가격 버블. 근데 이 네 가지는 절대 한 가지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테크 버블이 왜 시작됐지? 자산 가격이 비싸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작점은 금리 상승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용 경색 같은 것들도 동반됐었고 9.12 테러도 연이어서 일어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이 네 가지 중에서 뭘 봐야 되지? 저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금리 상승과 신용 경색 가능성은 내년에 판단할 이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시간이 나면 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그래프 없는데 뭐 이렇게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자료실에 네. 요 해당 자료를 조금 같이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펴면서 그거 보시면서 네. 들으시면 되겠네. 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유튜브로 보실 때도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저희가 올리는 자료를 한번 참고하셔서 저희 맞아요. 페이지 2 앱 시내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박석중 위원 저거 할 때는 네. 가급적인 노트북이나 PC로 보시면은 더 좋죠. 더 좋죠. 네, 이렇게 네. 자료가 팍팍 나오니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오늘은 주식 말고 나머지 자산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 투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 말고 내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자산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지점이나 은행에 가봐도 그런 상품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일드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좀 드릴게요. 그러려면 네. 경제에 대한 큰 그림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나는 뒷부분에 네가 이야기하는 종목 이야기나 들을게 이런 이야기는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맞는 시장이 있어요. 올해와 같은 시장이겠죠. 내년에는 기대 수익률도 낮추셔야 되고 자산을 선별함에 있어서 중요함도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느끼셨죠? 뭘 요즘에 느끼시냐면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구구절절하게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였어요. 시장 따라다니지 마라. 지금 같은 순환매 장세는 컬러가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리 우위에 있는 애들을 사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지 시장을 쫓아다니고 나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네가 신이 아니라면 그런 거죠. 그러려면 이제 큰 그림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내년도 저는 대한민국의 이코노미스트 자료들을 조금 봤는데 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뭘 다르냐면 저는 내년에 V자형으로 경제를 인식하기보다는 K자형의 심화로 내년도 경제를 묘사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그림 기억나세요? 제가 이 프로님 이어고 듣고 질문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경기에 대한 커브를 크게는 세 가지 단계로 인식하자 그랬죠. 첫 번째가 무차별적인 하락, 코로나 구간이죠.
그때 제가 순환적 순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고 네. 물어보셨죠. 예. 순환적 순차적 반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경기의 회복이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과거와 같은 그림으로 못 갈 거다. 결국은 강한 상단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전망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년은 어디냐면 순환적인 순차적인 회복이 아주 높아지는 구간에서 그 정점까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인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이제 짚어보시면 올해 팬데믹이 나왔을 때 이렇게 경기가 V자형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네. 근데 왜 시장은 이렇게 경기가 생각보다 이익이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냐면 과거의 간섭에서 혹은 업력에서 있었던 경험치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코로나가 확산되면 경제 봉쇄, 락다운이 심화될 거야. 그러면 수요에 충격을 받을 거고 신용의 리스크도 동반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구간을 리스크 오프, 주식을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이 돌아서야 되는 거죠. 미국발 금융위기는 반드시 리번 사태를 겪어야 되고 IMF는 대우 사태를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상했던 게 지금 다 틀려버린 거죠. 보시면 우측 차트를 보시면 좌측부터 보시면 경제 전망치는 계속 상향되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코로나 이전의 경제 레벨대로 미국은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측 차트가 재밌는데 경기 데이터를 그려놓고 신규 확진자를 적었어요. 이건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야. 역의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되면 경기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동행 선행지표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코로나랑요?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경기 지표도 빠르게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상을 벗어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코로나는 트윈데믹까지 저희가 예상한 게 맞는데 2-3차 유행으로 가면서 락다운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아주 선별적인 락다운 정도고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정상화시켰다 말했던 거죠. 지금도 락다운을 하더라도 주점 정도나 식당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락다운을 위해서 고용 소외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미국의 셀러리가 1조 달러 정도가 날아갔어요. 근데 과거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하고 투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돈을 풀어버렸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1조 달러 정도의 셀러리가 나갔는데 2조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현찰로 줘버린 거죠. 찔러버렸구나. 그럼 액추얼한 셀러리는 1조 달러가 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빨라졌고 수요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1페이지 좌측 차트 보세요. 네. 이거는 한번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세계 증시 EPS 점선이 뭐냐면 추정치예요. 정말 다이나믹하게 내년, 후내년을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보고 있냐? 이연수요, 지연수요가 붙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가운데 차트를 보세요. 지연수요와 이연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전 세계의 주요국들의 생산 소비 수출을 GDP 가중으로 구해놓은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시작점이 코로나 이전이 100이에요. 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95%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의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아주 빠른 반등의 복원으로 간 거죠. 이연수요와 지연수요가 붙어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경제가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수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연수요와 이연수요가 붙을 때 뭐가 돌아서는 줄 아세요? 물동량과 운임 데이터들이 돌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연수요, 지연수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건 내년도 초 혹은 지금 구간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그림일 거라는 거죠. 이미 빨리 돌고 있다? 그렇죠. 이미 이연수요가? 지연수요가? 지금 주식시장 보면 마치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가는 걸 상수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신흥국. 뭐 경기 민감주, 가치주, 네. 뭐 이런 주식들 오르죠. 근데 우측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이게 경기 상황 지수라는 건데 브루킹스에서 서베이랑 실물 지표랑 같이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 선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신흥국이에요. 신흥국은 두 배로 맞고 두 배로 늦어요. 근데 내년도에 백신이 나오면 신흥국이 감염 커브가 줄어드나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백신 안 가겠죠, 잘.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도 모더나 몇 개나 받았죠. 저희 빵개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1차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는 되게 파퓰리즘이 강한 정권이잖아요.
신흥국은 백신이 돌아서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돌아서 이연 수요가 붙어서 재정 정책이 붙어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베팅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전 그렇게 봐요. 내년도 순환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건 이미 상당 부분 프라이싱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가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눌려있는 애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뭘 가져가는 예전의 그림과는 다른 이슈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정 이야기 많이 하죠. 요것도 엄청 큰 금액이에요. 오늘은 제가 시간 관리를 해볼게요. 애널리스트가 시간 관리도 실력인 것 같아서 네. 제가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쫓겨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왔었는데 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만 드릴게요. 14페이지 좌측이요. 올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남색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정에 계획된 금 이거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 많아요. 이게 회색으로 표현했는데 내년에도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책이 이어지죠. 그게 내년도 경제를 좋게 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재정 정책의 스킨은 뭐냐면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이 가능하려면 채권을 찍어야 되죠. 지금의 재정 정책은 기축 통화국만 가능해요. 이걸 사줄 수 있는 중앙은행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이거 브라질은 하면 어때? 그럼 사단 나는 거죠. 시장에서는 감당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 채권을 누가 사주나요? 원래 신흥국 채권은 다 이머징 저기 선진국이 그렇죠.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통화가 심한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일부 국가만 하는데 이 가운데 차트가 이거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면 안 보일 텐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재정을 어디에 투하하냐고요. 예전이랑 달라요. 내년도 인프라는요. 유지보수예요. 왜 유지보수인 줄 아세요? 처음에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자국의 고용을 육성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IMF가 이걸 권고하고 있어요. 유지보수를요? 그렇죠. 기존의 인프라를 보수하는 거죠. 사람들 잔손 많이 가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두세 번째가 뭐냐면 5G랑 신재생에너지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재정으로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선순환 효과,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좋아질 만한 재정의 투하인지요? 아니에요. 5G는 궁극적으로 신흥국의 제조업의 헤게모니를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는 셰일 하나가 얼마나 중동을 힘들게 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아까 에너지 비중 보여드렸죠. 구조적으로 신흥국 산업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재밌는 게 화석에너지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두 배 이상이 높아요. 그 왜 그런가요? 그 어떻게 그 그런 얘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신재생에너지 하면 일자리 생긴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신재생에너지 저희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사람 못 뽑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서베이 데이터를 저희가 보는 거죠. 저도 이제 뭐 개별 업종에 대해서는 업황 전문가처럼 알 수는 없지만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채굴의 관점이 아니라 가공의 관점의 변화인 거고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상 고용 인력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어떤 게 생기니까 더 많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 뜻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정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낙수 효과가 글로벌 전반으로 확대되는 예정은 선진국 경제는 제조 중심이에요. 서비스 중심이에요. 서비스 중심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포인트를 줘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자국의 고용을 육성하는 게 신흥국들이나 나머지 국가들의 고용을 수탈해오는 관점의 목표치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 재정도 뭐 이 15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걸 사줄 수 있는 중앙은행에 대한 여력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감히 건방지게 별표 3개를 하고 싶은 차트예요. 네. 과거랑 경제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패턴으로 이번 경제를 대입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네. 그 핵심이 글로벌 경제의 주축인 미국과 중국이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G2 분쟁하면서 한번 얼마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차트가 뭐냐면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랑 교육 증가율을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교역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상하게도 트럼프가 즉위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물동량이 하회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옆으로 뜯어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생산 소비 증가율 대비해서 수입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자국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유가 네. 뭘까요? 미국은 경기가 좋아져도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아요.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는 구도죠. 그리고 관세를 높이면서 상당 부분의 자국의 제조업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리쇼링에 대한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바이든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결을 같이 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훨씬 더 다이나믹한데 16페이지 우측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내수 데이터랑 수입 데이터를 보시면 딱 2012년까지는 내수 대비해서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근데 2012년부터는 이게 더 줄기 시작해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중국이 공급 과잉에 빠졌어요. 예전에는 공급이 쇼티지였던 거죠. 두 번째는 자급화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16년 이후부터는 테크도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까지 뺏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2016년도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 헛소리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돌아섰어요. US가 호황이었기 때문이에요. US의 호황과 난 US의 부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구도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부침 현상으로 밑으로 돌아설 수는 있지만 이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K자형 성장의 명과 암을 봐야 된다는 거죠. 18페이지 좌측에 G2와 난G2의 경제거든요. 저는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운데가 신경제와 구경제의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건 반드시 빨리 움직이면 좁혀져야 돼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산업이 저는 구조가 완벽히 변화되는 구간에 놓여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K형 성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심화될 여지가 있다. 양극화. 근데 이게 엄청 큰 리스크라고 봐요. 이걸 왜 리스크라고 보냐면 그럼 얘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저는 내년도에 미국 경제를 생각보다 좋게 봐요. 미국이 왜 좋아죠? 입 저 보이곳에 자세히 남겼는데 미국은 부양책의 규모가 엄청 커요. 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수를 육성할 수 있고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 헤게모니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생각보다 좋아질 거라고 중국은 내년에 5% 이상의 성장대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K형 성장의 상단에 위치해 있는 애들은 어떤 노이즈가 있을 수 있을까요? 통화정책. 정책 리스크 있을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 재정.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보는 리스크예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내년이 아니라 후내년도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렇게 미친듯이 돈을 쏟아내면 저 책 부채가 늘어나면 선진국 안 망할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은 그럴 가능성을 좀 높게 안 본다. 왜냐?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으니까. 근데 더 문제는 신흥국이 더 리스키하다는 거죠. 자, 여기 19페이지에 신용 리스크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조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보고서의 풀리 보고서의 첫 장이 뭐였냐면 왜 이번은 이렇게 빠르게 돌아섰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은 왜 이렇게 빠르게 돌아섰냐면 아까 그 이유 때문에 원래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반드시 신용 리스크를 겪어야 돼요. 부채 축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 오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리먼이 터지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팬데믹 리스크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통화정책의 핵심이 자산가격이 아니라 신용을 억제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푼 거예요. 그래서 신용 리스크의 리스크 오프 과정이 단축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트리거예요. 왜냐? 이게 해소됐냐라는 거죠. 저는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용 리스크는 어떻게 발생하는 줄 아세요? 신용 리스크가 왜 발생하지라고 이야기하면 생방송이 좋을 텐데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경기 충격이 와서 뭐 산업이 과잉이 돼서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돈을 조달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용 리스크들이 발생하는 크레딧 리스크들은요.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풀 때보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갈 때 더 많이 발생해요. 조달하기가 힘드니까요. 근데 올해 미국은 회사채를 미친 듯이 발행하고 여러 가지 신용수단을 활용해가지고 3년 이상의 론을 가져갔어요. 근데 신흥국들은 지금 그러지 못해요. 미국발 금융위기랑 유로 재무위기는 비슷한 거예요. 둘 다 제조업이 없어서
빛을 일으켜서 소비를 끌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 유로재무 위기가 왜 생겼냐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론을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PIGS라는 이런 유럽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나라들은 유럽의 신용으로 막 돈을 땡겨 썼잖아요. 근데 언제 그 치부가 드러나냐면 경제가 나름 좋아져서 돈을 더 안 풀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 금융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이클이 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가 충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정도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뭐 신용의 리스크들은 뒷부분에 자세히 좀 적어놓으면 되니까요. 네. 1차로 제가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내년도 경제와 이익이 복원되는 건 맞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온기도 반드시 이어질 거다. 이건 연말에 주식을 계속해서 사야 된다. 혹은 제가 오늘 위클리에 뭐가 적었냐면 세 가지 원칙을 연말에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원칙이 주가의 하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방 가능, 하락 가능성. 네, 하락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10월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이야기인데 크지 않을 수 있는 건 내년을 바라본 투자자라면 주가가 조금 빠지면 반발 매수가 들어가지 여기서 손익을 확정하는 타이밍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연출될 수 있지만 이걸 너무 낙관 편향적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건 생각보다 빠르게 프라이싱 될 수도 있다. 내년에 좋을 거라는 전망은 그렇죠. 저는 그 가능성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아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틀리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뭐 제가 나름 이 짧게 고민한 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고민을 한 것들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 3월 혹은 1, 2월 이 정도가 모든 모멘텀이 다 붙는 구간이에요. 백신이 보급되고 전 세계에요. 뭐 백신 보급이 시작되는 거죠. 주가는 선행 지표니까. 네. 적어도 2개 이상 정도의 백신은 보급되죠. 그리고 중국은 사실 12월 보급이 거의 확정이거든요. 그 구간에서 코로나는 지금 락다운을 하면 12월 중순에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유럽은 이미 데이터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프랑스, 영국이 락다운 풀고 계신 거 아시죠? 이제 그 관점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신정부 출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재정부양책들이 이루어질 거고 미국과 중국은 약간의 허니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의 모든 정책 목표는 지금 중국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전국을 안정화시키는 그림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를 첫 번째 정책 안건으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이제 그 구간에서 중국의 지금 시장에 하나 프라이싱 안 하고 있는 게 14차 5개년 기획 이후에 중국의 부양책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게 12월부터 1, 2월 달에 나오는데 때마침 그때 중국이 춘절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구간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관점에서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지금 시장은 마치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와서 차화정 랠리와 보다 더 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그러는 게 위에서 바라보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구간별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구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올해랑 다르게 뭘 사도 되는 타이밍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계속 빼도 될까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는 일단 내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 그러니까 세계 주식 시장은 내년 한 2, 3월 정도까지가 아마 최고치 정도 그러니까 피크를 찍을 것 같다. 맞나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왜냐면 아까 G2랑 논G2가 굉장히 다른 모습일 거라고 하셔서 그렇죠. 우린 논G2니까. 네네. 그 흐름이랑 우리는 비슷하게 가나요? 아니면 우린 또 다르게 갑니까? 그러니까 앞에 부분 내용 질문을 그 정의를 조금만 수정하면 네. 경제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지만 이건 국가별 참여화가 되게 심해질 거고 국가별 참여화가 심화되는 그 썸이겠죠. 합은 네. 예전의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 후퇴할 수도 있다. 경제는 복원되지만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그럼 이 K자형 성장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네. 제가 글로벌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지난달에 1등급으로 올려놨어요. 네네. 저는 대한민국을 아주 좋은 국가로 봐요. 근데 그건 주식시장에 한정된 그림이긴 하지만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선진국 좋을 때. 그렇죠. 그 정도의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내년도
원래 요맘때쯤 해주면 이 프로님도 정리를 해주시곤 하는데 오늘은 그냥 시간 관계도 있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 네. 제 생각도 요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고 내년 전략을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긴장됩니다. 아니에요. 그 경기 경로에 대해서 동의가 충분히 되는데 이제 그러면 한 가지는 통화 정책이 경기 좋은 것을 반영해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바뀌든가 혹은 돈을 좀 덜 풀든가 하는 쪽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K자의 위쪽 날개 잘 나가던 주식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걱정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을까 싶기는 해요. 즉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그동안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까지도 바라봐야만 아 이게 미국도 제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경험치가 그동안 많이 쌓여 있고 말씀하신 대로 G2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금리를 올리거나 해서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결정을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중앙은행이든 어디든 그건 맞아요. 저는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 0%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시장은 이만큼이 돈을 풀 거라고 프라이싱을 한 거죠.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장 금리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걸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겠다 말겠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중요하죠. 말씀드리면 전 모르겠어요. 그쵸? 이 정도 돈이 풀린 걸 인플레로 어떻게 평가를 하지를 저는 예상을 못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물가상승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는 건데 올해 3월에서 5월에 유가가 얼마까지 갔었죠? 마이너스 유가였죠. 모든 네. 가격이 속락을 했었죠. 네. 그걸 기조효과로 맞아야 돼요. 경제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기조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백신이 나오고 경기가 돌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이런 것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서 금리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페드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리가 올라오면 그 위에서 계속 사서 금리를 내려버릴 거야 라는 거죠. 네.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영국과 호주가 일드 커브 컨트롤 하거든요. 영국과 호주랑 미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과 호주가 하는데 얘들은 어차피 답이요.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페드의 일드 커브 컨트롤이 정말 미국의 경기가 나름 개선되고 그리고 자산 가격도 버블에 있는 구간에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명분이 약해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오는 게 주식 시장에선 상당히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인플레이션을 보고 물가가 얼만큼 올라올 테니까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저도 예상을 못 하겠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예상하시는 분들도 전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안 가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그림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시장은 레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봤었던 기대감을 얼만큼 채우는지가 주가의 변곡점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올해 저희 포트폴리오 비중 내에서 주식이 가장 많아요. 많아요? 네, 주식이 가장 많습니다. 네. 한국 주식을 못 사서 좀 아쉬운데 지금 장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의 낙관 편향이 강한 구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시청자분들도 글쎄. 시장 참여자분들도 인식을 하자라는 좋기는 거. 할 것이나 내년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때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내년 내내 주가 오를 생각하면 좀 변수가 많습니다. 네네. 그 말이죠. 네네. 네. 자 일단 우리 박석중 팀장님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담당하고 계신 박석중 팀장님과 함께 일단 글로벌한 큰 그림 정도를 같이 한번 그려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진짜 궁금한 내용들 잠깐 화장실 한번 갔다 왔다가 이어가 볼까요? 네, 필요하구나. 예, 급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잠시 화장실 어딜 돌아갈까? 점 찍고 돌아. 오겠습니다. 박석중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